지금부터의 꿀 조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두둥실팜의 신약서입니다. 여러분, 연말이라서 술 약속 많으시죠? 저도 바빠서 서로 못 만나던 친구들도 연말이라서 약속을 많이 잡고 있는데요. 그만큼 술도 많이 드시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해가 되면 또 신년회라고 많이 드실 거잖아요. 오늘은 술 약속 전에 알고 계시면 좋을 숙취 해소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마지막에 숙취 유형에 따라서 여러분이 활용하실 수 있는 꿀조합도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먼저 숙취는 왜 생기는 걸까요? 숙취는 술을 마시게 되면 생기는 물질인 아세트알데히드. 이 아세트알데히드가 우리 몸에서 잘 분해가 되어서 CO2와 물로 바깥으로 빠져나가주면 다행인데 이것이 잘 되지 않게 되면 쌓여있는 독소들이 모여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숙취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기존에 간이 많이 손상된 상태면 이 해독 과정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심하게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평소에도 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마음 많이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간을 위해서 오늘 내용은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약국에 오시면 숙취 해소제를 구매하실 때 꼭 섞여 있는 것이 음료인데요. 물론 간 기능이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잘 돌아가시는 분들은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구매한 숙취 해소 음료들을 구매하셔서 섭취하셔도 효과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과음을 작게 자주 하셨던 분들은 이것만으로 효과를 보시지 못했던 경우가 많으실 건데요. 이를 위해서 약국에 오시면 일반 의약품으로 분류된 음료가 있습니다. 바로 삼두해정탕인데요. 이 삼두해정탕의 삼두는 적소두, 녹두, 흑두를 의미하는데요. 이 삼두해정탕은 숙취로 인한 구토와 목마른 두통에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 전에 한 병, 음주 후에 한 병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물질을 해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숙취의 원인이 되는 습열을 제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를 위해 준비된 처방으로 이 삼두해정탕을 기반으로 일반 의약품으로 출시된 제품들이 약국에는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숙주로 인해서 구토감이나 울렁거리거나 속쓰림이 있으신 분들에게 한방 과립약이 바나사심탕입니다. 이 바나사심탕은 과립으로도 나와 있고요. 액상으로도 나와 있어요. 잘 구비해 두셨다가 음주로 인해서 구토감이 있으신 분들에게 사용했을 때 효과를 볼 수 있는 처방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복용하시면서 정말 구토감이 심하신 분들은 돔페리돈 성분으로 된 액상약도 있거든요. 같이 복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물만 마셔도 토하는 숙취가 있으신 분들은 오령산이라는 성분을 복용하시면 좋은데요. 숙취로 인한 구토감에 또 쓸 수 있는 앰플이 가레오 앰플인데요. 가레오 앰플은 원래 숙취 때문에 쓰는 앰플은 아니지만 디히드록시 디부틸에테르라는 성분이 소화를 도와주기 때문에 음주로 인해서 소화가 잘 안 돼서 구역감이 생겼을 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들 구매하시는 것이 간 보조제죠. 간의 톡, 헤파토스 등으로 알고 계실 건데요.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성분이 아르기닌, 베타인, 시트르산입니다. 세 가지 성분이 간의 독소를 해독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아세트알데히드가 빠르게 분해되도록 도움을 주는데 이 베타인은 간 보호 효과가 있고 시트르산은 에너지를 내는 효과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약국에 오셨을 때 술 약속 가시기 30분 전에 적어도 한 포, 집에 약속 끝나고 돌아가시면서 한 포 드시도록 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드시면 효과가 더 좋을 겁니다. 술만 드시면 근육통과 피로감이 확 몰려오시는 분들 있죠. 이분들을 위해서는 비타민 B군 영양제 제품이 한 포씩 단포로 포장되어 있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복용하고 가시면 좋습니다. 숙취로 인한 속쓰림이 심하신 분들은 겔포스와 같은 짜먹는 액제를 복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다빈도로 물어보시는 질문이 술 드시고 두통이 오셨을 때 두통약 중에서 아세트아미노펜을 복용해도 되냐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간독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됩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계시고요. 그럼 다른 성분은 괜찮냐? 흔히들 알고 계시는 이부프로펜, 덱시부프로펜, 나프록센 이런 성분들이 있는데요. 아세트아미노펜보다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분들도 위출혈이라든지 위장장애라든지 위장에 무리가 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불가피할 때는 타이레놀을 1순위로 피하시고 다음 선택지가 될 수는 있지만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피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통이 오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지금부터의 꿀 조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술 드신 후에 두통이 자주 오시는 분들은 삼두해정탕 한 병, 간보조제 한 포, 밀크시슬 평소에 드시던 거나 약국에 판매하는 단포 한 포 이렇게 복용하시면 좋고요. 두 번째로 구토감과 함께 속쓰림이 자주 올라오시는 분들 돈페리돈 액제 한 병, 바나사심탕 한 포, 그리고 많이 심하시다면 트리메부틴 한 정 이렇게 드셔보실 수 있습니다. 이 트리메부틴은 과민성 대장염 설사하실 때 구토감이 심하실 때도 함께 사용해 볼 수 있는데요. 이 트리메부틴이라는 성분이 위장 운동이 너무 과다할 때는 낮춰주고 위장 운동이 너무 안 될 때는 높여주는 이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만 마셔도 토하는 상황이라면 돈페리돈 액제 한 병, 우령산 한 포, 방금 말씀드린 트리메부틴 한 정 이렇게 드셔보실 수 있겠습니다. 술만 드시면 근육통과 피로감이 확 몰려오시는 분들은 아르기닌 드링크 한 병, 비타민 B군, 비타민 C 한 포, 마그네슘 한 포 이렇게 드시는 것이 좋고요. 오늘 과음할 예정인데 어떤 조합을 먹고 가면 되겠냐 물어보신다면 저희가 많이 쓰는 조합은 삼두해정탕 한 병, 아르기닌 한 앰플, 비타민 BC 한 포 이렇게 챙겨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연말연시 많은 약속을 위해서 내 간을 위한 대비책 알려드려 보았는데요. 오늘 영상 참고로 하셔서 어림들고 즐겁게 지내실 수 있도록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